든든했다. 반듯하고 착하고 충직하고. 네가 옆에 있어 양조장일 반은 잊어버릴 수 있었어. 그렇게 네가 나한테 했는데 나 너한테 뭘 더 바라거냐. 동협에서 빌린 돈이 이자가 수월치 않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사장님께서 원금 갚기 위해서 전답 다 내놓으셨다는 소문도요. 양조장이 돌아가면야 뭐 이자가 뭔 문제거냐만. 석 달째 선의자를 떼었다니까 세 달 후부터는 이자를 내야 쓰는데 그 사채보다 무서운 것이 은행 돈 아니냐. 잘못했다간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고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머니께서 아직까지 이 사태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다. 사장님, 지금은 집에 있는 사람들 입을 줄여야 될 때 아닙니까? 집사람이나 저는 아무래도 집을 나가오타고 꼭 그래야 쓰겄냐. 하는 일 없이 삼시세끼 축내고 있는 것도 괴로워서요. 저희만 가보겠습니다. 나한테 뭘 하겠어. 금주야 저 서방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? 근데 어찌야 혼자 와. 할머니. 어 그래. 백서방이요.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오늘 못 왔어요. 다음번엔 꼭 온대요. 아니 얼마나 바빠서 욕을 못 오고 그냥 가.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 그래요 어머님. 그래. 네 딸려는 애매 안 찾고 잘 있대? 네 할머니 엄마 안 찾고 잘 지낸대요. 그건 다행이구만. 저 건너가서 좀 쉴게요 할머니. 아니야 그래. 내가 여름에 죽을지 가을에 죽을지 모르는데 어째 나조차 안 보고 그냥 가. 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이뻐라 했는데. 그동안 어디 있었어? 전주? 어. 호텔에서만 있었던 거야? 어젠 군산 갔었어. 군산은 왜? 내가 바다 보고 싶댔더니. 금주야, 둘이 잘 된 거지? 잘 되는 게 뭔데? 어이, 기집애 진짜. 결정적인 순간에 꼭 내 손가락이라. 부부 싸움이 왜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데? 불타는 밤을 탁 지내고 나면 맺혀있는 응어리들이 슬슬 풀리는 게 부부야. 우리가 언제 중내산에 싸웠나 그렇게 되는 거라고.